사랑과 열정, 이 두 감정은 종종 혼용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랑한다와 셀레인다라는 두 가지 말 중 어떤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은가요? 사실 이 두 가지 말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과 열정의 주요 차이점 7가지를 살펴보고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택과 감정. 사랑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반면 열정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때로는 이끌림, 끌리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별로 공통점이 없는 사람에게도 반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 감정의 화학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감정을 쉽게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점진적이냐 즉각적이냐. 누군가를 만나 처음부터 강렬한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마치 그 사람만이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설레고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열정은 이처럼 격렬하고 즉각적이며 예상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반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강렬한 감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서로 대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점점 더 깊어집니다. 지속적인가? 일시적인가? 사랑과 열정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열정은 타오르는 불처럼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열정은 불일치, 실수, 예상치 못한 단점 발견 등으로 인해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열정은 뜨거운 불꽃처럼 쉽게 타오르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랑은 더욱 굳건하고 지속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해지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편안한 동반자 관계와 서로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축조됩니다. 쉽지 않은 도전, 편안함.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만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열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화학 반응과 매력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설렘과 기쁨만 느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과 타협이 있을 것이지만 서로 옆에서 지지해 줄 것입니다. 희생과 지지. 열정의 대상에게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열정은 시간이 지나 감정이 사라지면 후회로 남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느끼는 사람을 열망하고 행복을 바라지만 그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유냐 협력이냐. 강렬한 로맨틱한 감정을 가질 때 종종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만의 것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질투심을 느끼고 끊임없이 확인을 구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감정이 조종적이고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협력을 의미합니다. 서로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나의 감정, 상대방의 감정. 마지막으로 사랑과 열정의 차이점은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열정을 느낄 때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주는 기분에 집중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얼마나 설레게 해주는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감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는지, 행복한지에 대해 걱정합니다. 사랑은 이기심보다 이타적인입니다. 사랑과 열정의 차이점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감정 모두 아름다운 경험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면 깊은 애정, 헌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사랑과 열정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사랑과 열정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사랑과 열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